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올해 농사하기 전에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. 거름도 아니고 살충제도 아니고 네, 입재 거름도 아닙니다. 아직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제가 볏짚을 넣습니다. 제가 볏짚을 넣고 밭에 노타리를 치는데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볏짚을 싹 폈습니다. 여기가 70m고 아까 그 뭉치, 두 뭉치를 핀 거예요. 그래서 저희도 올해 이제 4년 차입니다. 그래서 연작 피해와 또 토양의 유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게 볏짚을 넣었어요. 약간은 좀 많이 넣은 거예요. 예, 약간은 좀 많이 넣었는데 올해 제가 오이, 호박 좀 일찍 심고 또 토양도 영양분도 공급하면서 안에 토양도 좀 따뜻하게 해서 좀 일찍 심고 또 수확을 좀 내려고 이렇게 볏짚을 넣습니다. 볏짚을 넣고 노타리를 쳤어요. 네, 그러고 이쪽도 쳐져 있고 가운데는 제가 좀 비교를 하려고 노타리를 안 쳤습니다. 그래서 이 볏짚을 넣고 이렇게 미리 밭을 만들어서 올해 농사를 준비하고 예, 또 올해 농사를 시작합니다. 이제 한달 안에 오이와 호박을 정식을 하고 또 다음 주에는 오이 호박을 파종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22년 네, 오이와 호박 농사를 네, 들어갑니다. 네, 이 볏짚의 효과는 농촌 진흥청 연구 자료에 보면은요, 일명 우리가 논에 차 타고 지나다 보면 하얗게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. 그래서 일명 공룡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네, 논 1헥타르당 3,000평이죠. 나오는 볏짚을 되돌려주면 유기물이 174kg, 요소 9.3kg, 용가리니 28.5kg, 또 염화 칼리가 34kg, 규산 252kg 등을 투입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또 중금속 성분이 작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. 또한 토양의 유기물을 먹고 사는 미생물들의 종류가 분포도가 다양하게 변하며 무엇보다도 볏짚을 넣어준 곳에서는 유효 무생물인 고온성 바실러스 수가 증가하는 등 토양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고 합니다. 그 효과는 화학성 지수로 따지면은 73점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그만큼 볏짚에 이렇게 효과가 좋습니다. 또한 논 10A 300평당 볏짚이 3에서 5만원, 지금 한 4에서 7만원 거래 될 겁니다. 예, 그 정도 받는데 그걸 대체하는 비료를 쓰면은 16만 원 정도가 또더 들어간다고 그래요. 그만큼 이 볏짚에 효과가 아주 그만큼 좋습니다. 그래서 농가에서 주기적으로 볏짚을 깔아주는 데가 있고 또 볏짚을 안 까는 데가 있는데 그 아는 형 농가가 해마다 볏짚을 까는 농가가 있습니다. 그 농가에서는 그 형은 비료, 거름 투자를 이 볏짚으로 해요. 이 형은 기술센터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. 또그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100%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농가에서는 그 기술센터에서 받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. 또 그것을 신뢰로 농사를 짓고 있고요. 또 기술센터에서 또 하는 얘기가 볏짚을 깔면은 이 볏짚 1톤당 요소를 25kg가 필요하다고 합니다. 아, 왜 그러냐면은 요소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 볏짚이 요소를 흡수를 아주 잘한다고 그래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뭉치를 저희가 폈잖아요. 그러면은 이 위에다가 요소를 한 5kg 정도 저희가 따로 뿌릴 겁니다. 네, 요소 따로 5kg 정도 뿌리고 요즘
비료값이 많이 올랐지만 어쩔 수 없어요. 뿌려주고 또한 어분 토양 미생물 거름을 또 살포해서 한번 뿌릴 거예요. 우리가 이제 밭을 다음 파트에 제가 밭을 만들 때 또 비료와 또 필요한 약, 입재약 또 여러 가지 살충제 그 부분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오늘은 이렇게 지푸라기의 효능과 또 제가 이렇게 지푸라기에 뿌려서 농사 짓는 것을 한번 올려드립니다. 올해 농사는 작년에 농사 끝나면서 준비하고 계속 이어졌습니다. 하지만 이젠 이렇게 본격적으로 올 농사를 시작하는 부분 이 지푸라기부터 시작하는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